네, 안녕하세요. 올림퍼스 2 17강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프랙티스 3번.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할 때는 그 음식의 주변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 같이 넣어놔라. 베이컨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베이컨을, 치즈나 뭐 빵이나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학생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이렇게 꼬셔봐라. 이런 맥락의 글인 거죠.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부터 출발하는 문장. When reintroducing food. 음식을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맨 앞에 나와 있는 when으로 출발하는 문장은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보면 when이라는 접속사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ing로 출발하고 있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을 선생님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쓰는 이유는 바로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분사구문인 이유가 이렇게 동사에 ing 붙어있는 걸 분사의 역할을 하고,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부사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부사라는 얘기는 동사를 꾸며주고 문장 내에서 수식을 한다는 겁니다. 주로 해석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맨 앞에 보면 when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이때는 뭐뭐 하면서로 해석한 게 아니라 when이라는 접속사의 뜻을 같이 버무려 주셔야 됩니다. 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죠. 그래서 reintroducing food 할 때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음식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음식을 이건 먹어봐라 했는데 안 먹은 거예요. 싫어 이런 거죠. 뭐 오이 싫어하는 애, 뭐 브로콜리 싫어하는 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김치 싫어하는 아이, 그 아이에게 그 음식을 다시 한번 먹여보게 할 때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try, 뭘 해보시라는 거죠. Different preparation and cooking methods too. 투부정사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신경 써보세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준비와 요리하는 방식들을 써보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to make the food more appealing. 문장 구조죠. 이렇게 묶여집니다. 음식을 more appealing, 좀 더 호소력 짙게,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 다른 준비나 요리하는 방식을 좀 바꿔봐라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문장에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이렇게 ing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줄에 나와 있는 분사구문이 아닐까 싶었는데 쭉 가다 보면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고 다음에 동사가 can be 라는 녀석이 나와 있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근거는 보통 중간에 나와 있는 녀석들을 묶어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가 보통 좋아하는데 치즈나 베이컨과 같이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거절된 음식 주변을 감싸라. 감싸두면 특히나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오이를 안 먹고 당근을 안 먹는 아이에게 주변에 치즈를 버무려 놓거나 베이컨을 넣는 거지. 근데 아이가 그러면 이렇게 골라 먹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도 먹어봐라. 그래서 오이에 대한, 뭐 브로콜리에 대한 기본으로 갖고 있는 좀 그 거부감 이런 걸 없애준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This was favorite trick. 이것은 나만의 우리 집에서 favorite trick, 제일 좋아하는 속임수 내지는 방법인데 When I was growing up, 내가 자랐을 때 경험했었던 우리 집에서 했던 것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다음 문장, 빨간색 밑줄, 체크하고 있는 분홍색에다가 같이 체크. 뭐가 있나요? 오케이, 가정법이 있죠. 칠판 이쪽에 한번 볼까요? 가정법 과거완료 문장은 if 문장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로 랜덤한 위치가 됩니다.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이 이름이 과거완료가 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head pp를 갖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과거완료가 여기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head pp가. 근데 이 녀석이 누구죠? would? 조동사. 그러니까 여기를 동사 원형화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완료적인 표현으로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혀있는 구조를 기본으로 따르면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맥락상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만약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주어는 뭐뭐 했을 텐데 라고 과거 사실의 반대를 써주는 것이죠. 만약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주어가 동사원형 혹은 have pp 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과거 사실에 대한 그래서 마치 역사처럼 우리가 만약에 삼국을 고구려가 삼국시대 고구려가 통일했더라면 뭐 일제강점기가 없었더라면 과 같이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할 때 이런 가정법 과거완료를 써주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had pp하고 have pp, would가 또 시험에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구문으로 다시 한번 스크린으로 향해서 가겠습니다. 만약 내가 치즈를 거기 위에다가 녹여서 놨다면 you guys, 너희들은 아마 have eaten shoe leather 신발에 있는 가죽의 가죽 신발에 신발 가죽을 아마 먹었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it이라고 하는 거는 맥락상 뒤에 나와 있는 신발 가죽입니다. 신발 가죽에다가 치즈 올려놨으면 너는 그걸 개걸스럽게 먹었을 거야. 그 얘기는 아버지가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왜 그랬는지를 물어봤죠. 왜? 생각하기에 왜 우리 야채를 잘 먹었나요? 라고 다 커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희가 얼마나 치즈 귀신이던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치즈 녹여서 다 놓으면은 다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발을 먹이려고 신발 가죽에다가 거기다 부어놨잖아? 그럼 너는 그거 먹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군 이런 얘기 하더라고. 회를 먹을 때 초고추장을 찍어 먹지 말아라. 초고추장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지우개도 찍어 먹으면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실제 지우개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아빠가 엿 먹이려고 신발 가죽 먹였겠어요? 안 먹인 거지. 이거는 과장해서 그 정도일 거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 문장은 전체적인 맥락을 해석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외워 두시는 걸 상당히 추천드리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물어봤다. 나한테 얘기해 줬다. 왜? 언제?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때였던 거죠. Told me that. Ask him why he thought he always ate our vegetables. 왜 우리가 이렇게 야채를 잘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적혀있죠. 중간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he thought으로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그가 생각하기에 라고 하는 식으로 삽입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왜 먹었느냐라고 하는 글의 어순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he thought we always ate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훨씬 더 구문 독해가 빨라지기 때문에 제가 괄호로 적어둔 겁니다. I've spoken to other parents. 나는 다른 부모들한테도 이야기한다. 그 사람들은 who swear 맹세하건대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Garlic salt peppers combination enticing enough to get their kids to eat almost everything. 투부정사가 이렇게 enough 투부정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enticing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enticing enough 하게 되면 충분하게 매력적인 거죠. 충분하게 매력적인데 kid get kids to eat 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충분히 매혹적인 combination 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갈릭하고 설탕, 소금하고 후추랑 섞으면 그 향신료가 매콤하니까 확실하게 애들한테 뭐든지 먹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를 안 먹는다. 오이에다가 소금을 찍어 먹게 하는 거죠. 오이에다가 후추랑 소금이랑 마늘 소스를 섞어갖고 먹이는 거지. 그러면 애들은 잘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문장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구문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enticing을 enough가 뒤에서 꾸며주고 얘가 이렇게 꾸며준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enticing은 매력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면서 형용사의 위치 나왔고 enough라고 하는 녀석의 부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enough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enough는 이렇게 투부정사와 함께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enough 투부정사 앞에 있는 건 형용사 그리고 명사를 수식한 이 구조의 전체적인 어순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첫 번째 포인트 잘 적어봤습니다. 어순 기억. 그 다음 두 번째는 다 적으셨죠? 두 번째는 get이라는 동사의 특징입니다. 준 사역 동사 get의 특징이죠. 뒤에 아이들을 얻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시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도록? To eat, 먹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준사역 동사 get은요, 혼자 안 나오고 get 다음에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에 ing나 ed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세 가지는 가능한 형태지만 동사 원형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get 다음에 목적어, 이 자리에 to를 이렇게 괄호 쳐놓고 맞니, 틀리니? 그러면 이거에서는 걸려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get 다음에는 이 자리가 to를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사역 동사 their kids to eat, 아이들이 거의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 충분하게 매력적인 조합,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장담하는 부모들과 나는 이야기해 봤다는 겁니다. 다른 부모들인데 그 사람들이 야 이거면 애들 다 먹어요, 이거 먹이면 됩니다, 요즘에 애가 안 먹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 섞어서 먹여보세요, 애들 무조건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점이죠. 요 구분 잘 확인하셨죠? 이해가 안 되시거나 힘든 게 있으면 잠깐 멈춰두고 같이 적어두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색깔 쓰는 이유는 그마다 이유가 있고 또 같은 포인트들로 적어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다 옮겨 적으셔도 큰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다음 문장으로 가시죠. 중요한 점은 The important thing is to get children accustomed to eating diverse assortment of fresh vegetable with fruit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단어 중에 get accustomed to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똑같이 ing까지 자 되어 있네요. 칠판 이쪽을 좀 보겠습니다. get accustomed to는 어디 어디 익숙해지다, 이면 마지막에 있는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명사가 우연히 동사와 만났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사물, 뭐 무지개, 탱크 뭐 이런 명사를 쓴 게 아니라 동사를 명사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어디에 익숙했는데 내가 나쁜 날씨에 익숙할 수도 있지만 공부하기에 익숙할 수도 있고 운전하기에 익숙할 수도 있잖아. 동사를 어떻게든지 명사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동사에 ing 붙이는 동명사를 주로 to 다음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get accustomed to ing는 어디 어디에 익숙해지는 것인데 뒤에는 ing, 아이들이 먹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구문에서 이 중간에 get 다음에 목적어 나와버렸어요. 그럼 아까 적은 대로 get에 동사 ed 나온 형태니까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가 되는 것이죠. 준사역 동사로서 익숙해지게 했다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핵심으로 또 다른 걸 잡자면 중간에 나와 있는 accustomed가 ing가 아니라 ed라는 점, 근데 get accustomed to, get accustomed to 요거로 계속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익숙이면 이거 아니에요? be used to ing? 맞아요. 쑥쑥 익숙 그거죠.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라는 표현으로 요것들이 변형된 거다라고 생각해 두셔도 됩니다. 자,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신선한 과일이나 신선한 야채의 다양한 assortment, 그 종류들과 종류들을 먹는 것에 아이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데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과자를 안 먹거나 뭐 베이컨을 안 먹거나 애들이 소고기를 안 먹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보통 야채 안 먹고 과일 안 먹거든요. 근데 그 과일을 잘 먹게 하는 방법, 야채를 잘 먹게 하는 방법 이런 쪽에 핵심이 되어 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되시는 거죠. As long as the garnish is made from real ingredient, 동사로 나와 있는 are made,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으로 출발하면서 밑줄은 보라색, 왜냐? 부사니까. 뭐뭐 하는 한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니다. 요리에 곁들이는 옆에 있는 것들이 진짜 재료에서 온다고 한다면 몇 가지 정도 추가적인 엑스트라한 칼로리들, 왜냐면 베이컨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사실은 살찌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추가적인 어느 정도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적인 칼로리들은 perfectly fine, 거의 완벽하게 괜찮은 수준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베이컨이나 치즈 먹으면 살찌고 안 좋거든. 근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맥락의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help them enjoy. help는 준사역 동사로서 뒤에 있는 enjoy를 또한 동사원형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녀석이 되어 있는 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that은 또한 관계대명사로 주격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help는 s가 붙지 않죠. 왜냐하면 선행사가 밑줄 쳐져 있는 저 few calories인 복수의 명사이기 때문에 헬프하고 주어 동사 일치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7강의 3번 맥락하고 내용까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문제, 변형 문제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또 빈칸도 채워보시고, 어법도 좀 공부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공부를 잘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17강의 3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